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를 강제 수사하고 있습니다. 지난 9월 14일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.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은 오늘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.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지난 2021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영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9월 20일 그 대가로 신 씨에게 1억 6,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